즉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사회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과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코스피가 3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가 음.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미국의 최대 금융 지주회사 JP 모건이 내년이면 코로나 19가 종식되고 경제 또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업종별로도 대부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창윤행님, 이 상승세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음,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냥 계속 가면. 야 좀... 했어요, 저도. <laughs> 뭐,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2800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800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포워드 PBR, 그러니까 장부가 기준으로 한 배선이 2800선이고, 최근에 2820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30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기존 점 고점이라고 하죠. 그게, 3020선까지나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로 바로 달려왔는데 달려올 때또 반도체가 또큰 힘을 내주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그냥 1100, 1200, 1300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었다면 어 이제부터는 옷과 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종목별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종목 찾기가 좀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서는 연말 산타랠리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 초 1월 이런 그 1월 효과까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조록 기분 좋은 상승세가 쭉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럼 금주 경제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들을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첫 번째 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상장을 앞둔 두 기업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엔지 현대엔지니어링인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있는 기업의 상장 소식을 음.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공모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에이지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피 c 등에 쓰이는 2차 전지는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는 곳인데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에지 에너지 솔루션은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이제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해외 공장들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한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상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음. 비상장 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인지도 자체가 좀 일정 부분 떨어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 많은 중소 기업들을 고민인데 일정 부분은 코스닥에. 상상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코스피에 상장을 했다. 나는 상장 법인 관련되어서 다니는 직원이야, 회사야 이렇게 했었을 때 그에 따른 그 직원들의 자부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일정 부분 이런 우리사주라든지 스탁옵션을 통한 이런 그 종업원들을 그리고 이런 그 구성원들을 어그 뭐랄까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 줄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때도 상장사와 비상장사 이런 부분에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LG 에너이솔루션은 이런 그 중소기업반이 아니잖아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신규로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 조달을 해서 들어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향후에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적인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본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창구 자체를 만들어 놨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 의무는 상당 부분 치지만 상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시장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삿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네. 내년에 IPO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황도 어떤지도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조만간 미래에셋 등 상장 주관사들과 협의해 일정 절후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어떤 회사인가요? 현대엔지니어링은 화공, 전력, 에너지 등 플랜트 인프라 사업 및 건축, 주택 등 엔지니어링 사업, 이 밖에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 건설기업입니다. 올해 미국, 폴란드,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플랜트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국내에서도 상사 이래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지정비 사업에서 2조 원이 넘는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실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건참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시작에서는 두 회사의 상장 소식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일단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누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음. 사실 올 한해의 최대였어요. 근데 이 일정 자체가 연기가 되어서 내년 1월 달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기치 못하게 LG 화학 쪽에서 GM 리콜이 발생을 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 이런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갔었었죠. 보상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음.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요. 어, 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약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LG 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LG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쪽이 반반씩부담해서 7천억씩 이런 부분에 삼봉의 실적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보통 상장하기 전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끌어올리려는 유인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지어서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부분이 내년 1월달까지 내년으로 좀 일부 늦춰진 부분은 없잖아 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던 밸류 자체는 약 100조원이었어요. 근데 상당 부분 최근에 눈높이를 많이 낮추어서 70조 원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가지고 친화적인 가격이다라는 일정 부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시장 의 기대가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희망 공모가가 최고 30만원으로 책정된 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가 총액이 3위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나씩 나오는데, 어떻게 저, 보세요? 전산 스가 당연히 부동산 1, 2위이고요. 음. 지금 시가 총액 3위뿐만이 아니라 저는 2등자리 탈환도 좀 업자락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0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각에서는 워낙 또 대여고, 관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따상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따상을 하게 되면 <laughs>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따상은 뭐 70조 원에 들어오게 된다면 140조 원에 바로 30% 더, 더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뭐 17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180조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좀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들어오고 나서 주가의 좀 흐름 자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최근에 기대감을 모았었던 많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반짝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풀리니까 많이 떨어지는 모습 자체를 많이 봐왔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어, 시가총액 3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업사이드는 바로 삼성전자 바로 밑단 이 정도까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도전도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보시죠. 또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IPO 추진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창윤행님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 이런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어. 음 지배구조 키가 삼성그룹 입장에서 삼성 물산이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은 뭐 용인 에버랜드 이런 부분 합병시키면서 이런 부분 교통 정리가 된 이후에 지금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정의선 부회장이 자체적으로 지분을 많이 쥐고 있는 쪽, 특히나 비상장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년 전에 걸쳐서부터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어요. 보시면요, 현대 건설과 지금 보면 실적이 연결로 잡힙니다. 음. 현대 건설이 최대 주주이고요, 대략 한38% 이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연결로 잡히려면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8%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로 잡히는 부분은 이사회 자체를 가지고 있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10조 원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주가를 보더라도 눈높이 자체는 좀 일부 낮출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비상장에 있었던 기업이 이제 상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고조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금을 얼마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구조적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정몽구, 그러니까, 어, 정몽구 전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금 회장님이신가요? 저도 잠깐 헷갈리는데, 어, 정몽구, 그냥 회장님이라고 경호칭을 할게요. 네. 그분 같은 경우가, 어, 지금 염세가 80세가 훌쩍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훌쩍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결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 영향이라고, 그, 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이번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더 많이 오를 경우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관련되어서 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키를 누가 지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될것 같고 시장에서는 현대 모비스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죠. 또 한편에서 글로비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지어서 또 이런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최근에 뭐 GBC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삼성동 전 한전부지터에다 이런 부분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보니까 기초공사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현대 엔지니어링 이둘 중에 딱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창윤행님은 어느 쪽에 청약을 하실 건가요?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당연히 <laughs>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웃음> 어, <웃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2차전지 배터리 관련이고 대상이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 음. 3이라고 하는데 옵사이드 자체는 좀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도 좋은 기업이지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보다 본업단의 경쟁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플랜트 쪽이라든지 건설 쪽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의 코스피 상장 소식이 많아져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폭과 또 기회도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 뉴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과 손잡아 수소암모니아 발전 개발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회의를 열고 내년을 수소암모니아 발전 원년으로 삼아 세계 1위의 발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소 암모니아 발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무탄소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기존의 석탄 발전기와 LNG 발전기를 통해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신기술입니다. 발전 설비 등 기존의 전력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졌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 안으로 수소 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소 암모니아 발전 사업에 또 함께 참여할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이 암모니아 혼소 발전 설비 구축 방안, 방안을 개발할 예정이고, 롯데 정밀화학에서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구축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과 서부발전도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운소 발전 상용화를 위해 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이야기 된이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저이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음. 음. 수소 암모니아 발전, 그러니까 수소 발전 관련해가지고는 네. 친환경 관련지어서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 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알고는 있었고, 최근에 암모니아, 이쪽이 최근 뭐, 그, 요소수 부족 사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노충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죠. 요소수라는 것 자체가 아모니아 수화물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지어서 또 이런 부분, 관련된 우리, 뭐랄까요, 경제를 육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뭐 발전, 기초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수소와 아모니아의 혼소를 통해가지고 이제 발전 한다는 부분 자체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보면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쪽이 이런 친환경 발전 관련되어서 연료전지라든지 관련되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꼭 친환경 발전 들어가게 되면 두산중공업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최근에 뭐 이런 풍력 쪽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그리고 아모니아 발전에서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이것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룹일 것 같은데요. 아마 비상장일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이쪽을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자체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좀더이 부분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 암모니아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롯데 정밀 화학이 국내 암모니아 생산 1위죠. 음.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또 수소 관련해가지고 암모니아가 수소, 열,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때 수소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수소를 압축하고 음.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자체를 용기에 넣어서 이동을 시켰을 때 암모니아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또 수소 관련주로 많이 최근에 리레이팅 시장에서 재평가가 되, 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그 외단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암모니아는 저도 사실 조금 생소하긴 해요. 수소암모니아 네. 발전. 이렇게 네. 뭐 두산중공업이나 롯데정밀화학 어,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던 이런 탈탄소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은 좀 궁금한데요. 음,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되어서 항상 환경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뭐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키가 상당 부분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뭐 메타버스든 NFT 혹은 또 다른 쪽에서는 내년도 어팡이 개선이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 반도체 이런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에서는 좀한 발짝 멀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고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도부터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시기 자체를 특정 시키는 제가 머릿 속에서 지금 그 부분이 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진 않네요. 음. 확실하게 이제 정책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서 좀 남겨둬야 될것 같습니다. 네, 탈탄소에 대해서 네. 관심 많으셨던 구독자분들은 투자하실 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테이퍼링 관련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자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 3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연준이 다음 주 14일경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더 빠른 테이퍼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 풀기를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흘러가 금리 인상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까요? 네, 맞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를 웃돌았는데 연준의 관리 목표치가 2%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4%까지 하락했고 이제 돈줄을 재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도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게 악재일까요?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빠르게 핸드폰을 통해서 체크를 했었던 것이 최근에 이런 그 정책 금리 자체가 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미국 제 2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었고 10년물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미크론, 베니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10년물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2년물이 올라오고 10년물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장당히 금리자 자체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2년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어저저 기준으로 0.68까지, 0.68%대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 반영되고 있는 2년물 기준 금리. 아, 이념물, 그, 시중 금리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반응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테이퍼링 가속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서 11월 말, 12월 초에 영향을 먼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이죠. 관련되어서 이제 만약에 테이퍼링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은 되돌림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었던 부분 자체는, 어 지금 현재 이런 MBS와 그런 국채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매달 공급을 하고 있죠. 1200억 불인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거잖아요. 페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는 월간 150억 불 단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다가 이게 300억 불로 축소를 하게 되면 12, 1, 2, 3. 3월달 안에 이게 끝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비정상은 정상화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고 시중에 이제 추가적인 돈 풀기 이게 멈춘 이후에는 금리 자체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되고 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완전히 180도 변모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테이퍼링이 빠르게 끝나게 되면 올 하반기 정도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이 다음 주에 당장 속도 자체를 가속화시킨다고 해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이런 부분은 시장에 선방이 되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을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조언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미국 금리 인상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주 경제 뉴스와 투자 관련 정보들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 관심 가져보면 좋은 일정들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백신 패스 위반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음. 기아가 5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원서 접수 마감 역시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에는 11월 분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고, 같은 날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에 겨울 시즌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서밋 2021 역시 15일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6일에는 KTV 네트워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또 광주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 AI컨 광주 2021이 개최됩니다. 17일에는 중국 최대 AI 기업 센스 타임이 홍콩 증시에 상장, 상장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사이월드가 싸이월,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샤넬 화장품 노조가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역시 다음 주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혹시 음. 다음 주 일정 중에 저희가 기억해두면 좋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기승전 FMC, 그러니까 음. 다음 주 월화까지는 어느 정도 FOMC 눈치 보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FOMC에서 페이퍼링 관련되어서 그 속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 경로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미국 통화정책 변화의 이런 방향성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 개장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업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싸이월드 오픈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죠. 17일에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돼요. 최근에 메타버스든 NFT든 가상 자산이든 이와 관련되어서 디지털 화가 속도를 높이면서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그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싸이월드가 드디어 돌아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메타버스, 이런 부분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